번째. 21 제일 잘생긴 사람 제일 먼저 나왔잖아. 저는 이번 석세스에 아까 계속 이제 두 분이 우연찮게 석세스도 참석하시고 사경회도 참석하셔서 이제 사경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경회 다 참석하신 분 두 분하고 테리 본부장님하고 사모님 이렇게 네 분이시구나. 예. 결국은 사경회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회장님하고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쓸데없는 거 하려고 노력하냐.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다 보면 일이 술술이 풀린다. 예, 이 얘기를 전해주셨거든요. 이제 저도 초창기부터 거의 이제 완전 초창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회장님께서 여기 센터도 오시고 우리 사업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져주시고 특히 이제 그 도경이 그 사장님께서도 친히 우리를 만져주실 때 그럴 때 참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나셔서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궁금해했다고 이렇게 이제 만져주고 다져주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힘든 길도 이렇게 쭉 거쳐왔는데 지금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회장님의 그 따뜻한 그러니까 막 무대에만 서 계시고 이렇게 이제 큰 자리 그리고 이제 큰 일만 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그 따뜻한 마음이 그 어저께 우리가 한 800명의 이제 그 사람들이 거의 참석을 했잖아요. 그분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저한테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보면 애터미는 거의 성공 확률 100%인 것 같아요. 특히 그 스타마스터 그 김두희 사장님께서 하신 초창기에 자기 보험회사에서 한 그 세 명이 다 성공을 했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회장님이 그 초대하신 우리 요 17명 정도의 사람들 중에 10명이 다 또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성공 확률이 많은 비즈니스인데 그게 가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신 분들이 혹시 언베네핏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렇게 석세스도 참석하시고 사경에도 참석하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이 내가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강력한 회장님의 메시지 그리고 따뜻한 사랑 이거를 내가 가지고 그걸 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의무 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어제 오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뭐 얘기가 두서가 없어졌는데 그래서 하여튼 제가 받은 감명은 정말 다시 한번 그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진짜 회장님이 진짜 영혼을 소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드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한 분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잔잔한 손길 이런 거를 우리 모두가 다 배우고 간직하고 있다고 하면은 정말 지금 제가 내뱉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못 내뱉는데 가까운 미래 조금 더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그 전화가 오네요. 오바마인가 봐요. 아니면은 저기 힐러리든지. 예, 네, 그래서 그런 소임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정말 그런 큰 일을 또 우리 회장님께서 잘 감당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그 소임을 다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마칠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 되셨어요? 안 됐어요? 그럼 뒷줄 이호경 하셨잖아요. 석세스 잠깐 나누세요. 그러면은 우리 테리 본부장님. 네, 엄청 멋졌어요. 안녕하세요. 제 말 들려요? 난 이렇게 하면 안 들릴 것 같아. 석세스 아카데미 다녀온 소감 이전에 제가 이 미팅에 처음 왔네. 오늘 처음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쨌든 저는 석세스에서 느낀 제 나름의 감동 아니면 동감 한 소감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오래전에 회장님이 테이프 중에 저 박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이렇게 애터미 사업을 한 역사로 보면 제일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저는. 근데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았던 어떤 픽처가 지금은 이제 선명하게 보인다고 얘기하면 옳은 표현일 것 같아요. 포장은 유통 사업인 애터미라는 그 수단을 이렇게 수단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져 있는 정신을 정말 사랑이 근본이 되면 된다는 게 보여진 게 선명한 픽처인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뭐 누구나 일단은 의식주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니까 사는 게.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애톰이라는 시스템을 따라서 하다 보면 아까 어저께 그저께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박에 그 사랑이 근본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물건이 물건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물건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근간이 돼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래된 올타이머들은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제가 막 여러분들 같았을 때 했던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상과 현실을 잘 구분을 해야지 너무 이상적인 생각만 해가지고도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머리가 있으면 손발이 있고 눈으로 봐야 몸이 나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객체가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돈을 버셔야 돼요. 근데 내가 그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 박애 정신, 사랑이 근간이 돼서 하다 보면 좀 쉽게 이루어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뭐 소감 얘기할 때도 제한된 시간 안에 빨리 해야 되고 피니시아라는 사인이 나와서 뭐 얘기를 잘 못했던 것 중에 하나를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여기 아까 선교사님도 계시고 우리 회장님 장로님도 사경회 때서 이제 애터미를 하지 말고 선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애터미 안에 들어와서 생활 신앙 체험 생활 신앙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로 만날 새가 없어서 회장님도 애터미라는 걸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모으려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의식주에서 해결이 된 상황인 저로서는 그게 100%예요. 정말 내가 만나는 나한테 보내주신 분, 그 보내주신 분들이 파트너잖아요. 그 보내주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우리한테 주신 그 사명을 전달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미리 그거부터 하면 사람들이 또 떠나는 위험도 있지만 그걸 잘 조화롭게 하다 보면 일도 되고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어저께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내가 살았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가야 되는 게 우리들의 의무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내가 과학자는 될 수 없고 변명국 박사님 같은 그런 사람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나한테 와져 있는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을 알아내는 게 먼저지만 그 소명을 실천을 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의 발이 되는 사람인지 귀가 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내가 느낀 대로 그 소명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것들이 다 모여져서 그분이 바라시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어저께 사경회가 끝나고 마지막에 앉아있는데 회장님이 그러니까 말 속에 그 언중유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 속에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막 이렇게 헤지테이드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 얘기인가 이런 거예요. 식사하는데 이제 애터미 하지 말래. 그래서 그래서 제가 통로만 되면 된다. 내가 지금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돈을 나한테 쌓으려고 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이 안 되는 거지만 내가 그것을 통로가 되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 통로라는 이 기구가 애터미잖아요. 애터미라는 걸 통해서 내가 통로 역할을 하라는 거지 애터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뜻이 뭔지를 알아들으면 그런 혼란이 올 수가 없지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석세스를 제일 많이 간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석세스는 뭐 누구나 알다시피 나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니까 내가 가서 내가 어느 만큼에 와 있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에너지는 뭔지를 내가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항상 좋은 시간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좋은 시간이 돼서 굉장히 이렇게 건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분 저기 어제 이렇게 석세 참석하셨어요? 어서요 그럼. 예, 처음 참석하시니까 더 의미가 깊으시겠네, 그죠? 예. 아니요, 필요해요. 저는 어저께 처음 갔었는데요. 제가 지난번 미팅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무도 없이 지금 혼자 가는 거기 때문에 좀 걱정도 되고 어떤 면으로는 내가 한번 이걸 뛰어넘어서 내가 해야 앞으로도 뭐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다 그래서 제가 갔는데 다행히 여기 미팅에 오자마자 저분을 만나서 도움도 받고 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 가니까 물론 내용들은 제가 뭐 인터넷으로 많이 봤던 내용 뭐 비슷해요. 다 봤던 거지만 처음 가니까 좀 안 좋은 면도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자꾸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아 이건 좀 괜찮구나, 좀 제대로 하는구나 뭐 이런 거를.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통역도 너무 잘하시고 정말 기가 막히게 통역도 잘하시고 그 또 영어로 제품 사용하시는 분들 뭐 완벽하게 하시고 너무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아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뭐 다른 외국 사람들이 누군지 그냥 같이 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음엔 또 나 혼자 가도 뭐 아무런 뭐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혼자 가시려고 그래요. 이제 데리고 가야죠. 멀크댕 이끌고 자꾸. 자 이제 뒤에 저 우리 중후하신 분들 남아 계신데요. 누구 먼저 나오시겠어요? 우리 이광만 사님부터 나오시겠어요? 네. 그 중에서는 좀 가볍죠. 네. 안녕하십니까. MJ센터 소속 이광만입니다. 일단 이번에 제가 그 전과 달리 파트너들을 많이 모시고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더라고요. 나는 제대로 했나? 그리고 저분들도 지루할 텐데 저 처음에 되게 지루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석세스 가면은 뭐 뚜껑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들었을 때 왜 나는 안 되지? 난 아닌데 왜 강요하지 나한테? 그리고 제 겉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몹시 반항적이었고 세상에 쉽게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애터미를 하게 되면서 저는 일단 성공했다고 보는 게 남의 사정을 보게 되고 저 사람이 왜 나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지를 자꾸 생각하게 된 게 저는 일단 그게 성공이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왜 나하고 다르지? 왜 이거 못하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정부를 좋아하지? 그런 걸 절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저 사람 생각은 나하고 다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된 게 저는 일단 성공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혼자 가는 거하고 또 이렇게 누워시고 가는 거하고 틀려요. 예. 자, 분 어떻게 거돌이 순으로 하시죠 뭐. 예.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먼저. 아, 그렇습니까? 우리 사장님. 어저께 느낀 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예. 나 안녕하세요. 저 김영중 이년시호. 저 MJ 센터에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 원데이 세미나 두 번 갔고 이번에 석세스 처음 갔는데요. 일단은 다들 뭐 감동 받았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감동 받았다기보다도 좀 굉장히 산만했어요. 전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이 제가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고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근데 동시 통역을 하니까 영어도 들리고 한국말도 들리고 이 제가 그동안에 그 유튜브에서 듣던 집에서 혼자 그냥 조용히 듣던 그런 감동이 차라리 더 감동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카데미가 아토미의 사관학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여기서 이렇게 매주 하는 이 모임이랑 그 원데이 세미나를 좀 더 하고 아카데미를 가야지 그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그 회장님께서 하신 그 박애 정신이라는 게 제가 그거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날 들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하실 때 그 통역하는 분이 박애 정신이 뭔지 처음에는 뭐 몰랐잖아요. 그 unconditional love라고 뭐 그래 나중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말들이 이게 여기서 제가 지금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저기 저 이광만 사장님이 저한테 카톡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우리 와이프보다 훨씬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좀 지겹기도 하고 근데 그게 그런 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여기 와서 이렇게 또 말주변도 없는데 솔직히 말주변 없어요. 근데 이 뭐 스피치 할 찬스도 주고 그래서 하여튼 뭐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버틸 때까지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정혜경 세일즈마스터입니다. 예. 어쨌든 어저께 저는 놀라웠던 게 여러 번을 참석했지만 어제 그제 한 석세스가 제일 많은 참석자였어요. 750명이라는 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이렇게 진행이 원활하게 해서 저희가 끝까지 마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그 진행 요원분들은 밤을 새워서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편안하게 그 석세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수고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렸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저는 콜로라도에서도 파트너 한 분이 오셨고요. 플로리다에서도 세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뭐를 갖다가 보고 가실까 그분들이 여기에서 참석해서 무엇을 얻어 가실런지 이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조지아가 이제 곧 가는데 거기까지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멀리서 오신 걸 보고 저 자신이 책임감을 느꼈어요. 아, 내 파트너분들이 저렇게 먼 걸음을 마다않고 왔을 때는 뭔가를 찾고자 왔는데 내가 그분의 가는 걸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갖다가 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근데 어제는 사경회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 사경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참석하는 숙박비라든지 식사비, 그다음에 그 룸 대여비라든지 이런 걸 모든 걸 갖다 박한길 회장님의 개인의 비용으로서 그거를 충당하시는 걸 보고 정말 이 애토미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구나. 정말 사람을 그러니까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데 정말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구나라는 걸 피부에 와닿고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가 여기 맨날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이렇게 저기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정말 절실하게 느꼈고요. 그러한 이렇게 좋은 애터미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바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코 바보가 되지 않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아 다음에 또 우리 이계성 사장님, 예. 맞죠 이 성함이? 이계명입니다. 명, 예. 형, 성은 저희 형이고. 네. 자, 안녕하십니까? 자, 브루클린에서 온 이계명입니다. 아, 제가 또 이렇게 애터미를 열심히 해보고자 이렇게 또 강의를 듣고 이렇게 좀 더 많은 걸 배워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또 멀리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아. 저는 석세스가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그 친구 두 분을 데리고 갔는데 두 분을 데리고 갔는데 갔다 와서 뭐 별 흥미도 안 느끼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래서 그건 실패했습니다. 가지고 이번에는 또 제일 가까운 저희 집안 내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처남 두 사람을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희 처남 역시 아무것도 모르니까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가지고 중간에 뛰쳐나가더라고요. 가지고 좀 섭섭해갖고 저희 집 사람은 그래도 저보다 좀 먼저 이 애터미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로 굉장히 만족하고요. 그래서 아직 저는 시작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목표를 제가 한 12월까지는 뭐랄까 그 처음 단계가 뭐죠?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게 지금 꿈이거든요. 근데 박한길 회장님 말씀을 듣고 정말 힘과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한번 좀 더 열심히 뛰어보겠다. 그러면은 내가 12월 말까지는 내가 꼭 세일즈 마스터가 될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이 왔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진짜 좀 더 열심히 이 애터미 사업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또 늦게 오셨는데 거기 앉아요. 오케이 그러면 스킵하고 우리 또 한국에서 오신 우리 이번에는 특별히 또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오셨는데 이렇게 오셔서 느낀 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김미숙 본부장님이십니다. 이렇게 가만히 서가 있다가 가려고 갔는데 네. 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애터미의 토야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이제 카톡방에 보면 사람들이 토야가 뭐야요 그렇게 물어요. 애터미 제가 피부민이라고 했는데 너무나 요즘에는 피부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원조로 내가 딱 제껴놓고 토야는 그냥 달이라는 뜻이랍니다. 환하게 비춰주는 달처럼 제 모습이 그렇게 보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주라고 그렇게 네몽고에 갔더니 어떤 분이 제게 닉네임을 그렇게 지어줬어요. 그래서 해는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피해 다닌다는 거죠. 선이라는 이름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토야라는 이름은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제게 지어줘서 제가 거기다 풀이도 해놨습니다. 뭔지 몰랐어 사람들이. 네, 그런 달처럼 이렇게 환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네 한국에서 왔습니다. 김미숙입니다. 이마이마 하고 네 제가 미국 석세스를 세 번째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왔죠 제가 처음에 석세스 할 때 그때 팀장일 때 한번 왔었어요. 회장님하고 한번 찍었는데 2010년인가 11년도에 왔다 갔는데 제가 그 다음에 국장이 됐더라고요.
계속 우리가 미국을 왔다 가면 성급을 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 정도로 2010년도인가 11년도에 처음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또 우리 본부장님 또 미국에서 처음으로 또 본부장이 나오니까 너무 좋았어. 서프라이즈로 왔는데 이번에는 아무한테도 안 하고 또 이번에 사실 안 오려고 했어요. 못 올 뻔 했습니다. 대만에 세미나가 제가 잡혀 있었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또 한 번 왔다가 안 오면 또 섭섭할 것도 같고 제 마음이 또 제가 사실은 오는 게 마음 편하려고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기도 하지만 제 마음 편하려고 오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나는 내가 안 오고 있으면 내가 불편하니까 가서 내가 그래도 참석이라도 하고 이렇게 보고 오면 물론 이제 나도 뭐 한번 미국을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들지 내가 왔다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4월 달에 왔으니까 그죠. 근데 또 우리 파트너가 이렇게 하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누군가를 와주면은 너무 좋아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에 대만의 세미나를 20, 21일 이틀 하고 17일 날 나왔습니다. 집은 예, 거기서 일주일 하고 그리고 23일 날 아침에 새벽 6시에 5시 반에 이제 이런 5시 일어나서 이제 그때부터 준비해서 한국에 도착했을 때가 4시 반이었어요. 오후 4시 반. 그런데 오후 4시 반에서 7시 반 비행기가 이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둘이서 한마디도 말 안 하고 또 이제 회장님이 그렇게 일찍 오시는 줄 몰랐어요, 나는. 그리고 회장님하고 같은 호텔에 있을 거라 생각도 안 했고 회장님한테까지도 내가 석세스 아침날 석세스 날 환영사 누구 시켜주면 만약에 그러면 이제 리더 소개할 때 그때 짠 하고 나타나려고 했어요. 근데 추워서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걸 제가 좋아합니다. 사실 앞에 서서 강의는 잘 못하지만 우리 파트너님들 스폰서님들 이렇게 다닐 때 하는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일들밖에 안 해왔고 그리고 그런 게 너무 좋고 많은 분들이 강의도 잘 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나름대로의 또 몫이 있고 내가 또 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내가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올 때마다의 다른 거는 정말 이번에 저도 뉴질랜드 석세스에 전에는 저 전체가 다 미국이 같이 할 때 그때 세미나를 왔었지만 이번에는 뉴질랜드만 이렇게 따로 했잖아요. 따로 하는데 700명, 800명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었고요. 한국에서 항상 생각하는 거는 미국에 있는 파트너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엄청나게 대한 큰 대실적이지만 대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두 라인이지만 정말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문화도 다르고 다 언어도 다르고 그런 다른 속에서 또 제품도 또 우리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스타마스터가 나왔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야, 그분들은 정말 우리 한국의 로얄보다도 더 귀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한국 파트너들한테 얘기할 때도 정말 그 사람들은 3시간, 4시간 차를 타고 가야 한 사람 만날 수 있고 우리는 옆에 지나가다가도 아파트에 그지 밀집해가지고 살잖아요. 그 아파트에 당신네들이 쓰레기통에 봐라. 쓰레기통에 우리 화장품 통이 한 개라도 있으며 또 해모임 박스가 한 개라도 있는지 내가 쓰고 내가 먹은 거 아니면 없더라. 그러면 우리 옆집에도 못하면서 해외만 자꾸 로망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왜냐하면 미국이 잘 됐다는 얘기를 듣고 미국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님들이 앞에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경험도 있었던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는 잘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신본부장님이나 또 테레선 본부장님이나 또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잘 하고 계시니까 잘 가고 있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가서 해외를 나가가지고 볼 때 저도 한국의 파트너들이 해외를 가서 필리핀에서 뭐 1년 대만에서 1년씩 이렇게 살다가 왔어요. 근데 와서 그 사람들을 완전하게 제대로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국장 이상의 리더가 나왔을 때 와야 되는데 그냥 가서 내가 그냥 내 마음에 가서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1년을 가서 살았는데 그렇게 해놓고 떠나와 버리니까 그냥 다 없어져 버리더라. 1년 동안에 그 공은 하나도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해외를 노망할 게 아니고 정말 내 한국에서 내 집 옆집들 그 사람들부터 해야 되는데 그 마음보다 자꾸 이제 바깥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치약 한 개 갖고 금방 갈 수 있는데도 안 가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참 한국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도 하고요. 하여튼 미국은 정말 이렇게 제가 너무너무 미국에 있는 파트너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올 때마다 느끼고 가는 거는
내가 정말 저분들한테 뭘 해줬다고.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카톡방에서 놀아주고 이야기해주는 그 얘기밖에 못하는데. 그런데도 저를 이렇게 또 좋아하죠? 네. 네, 좋아하고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사랑해주고 좋아하니까 자꾸 오는 기라. 미워하면 안 올 건데. 제가 그런 거밖에 못해요. 네, 하여튼 어쨌든 정말 이런 자리에서 또 우리 여러분들이 또 어저께 사경회까지, 제가 한국에서도 사경회 참석하지만 미국에서 또 사경회까지 참석하고 석세스 사경회까지 다 참석하고 회장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애터미를 통해서 많이 애터미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사경회도 온 것 같고 그래서 애터미가 잘 되고 있으면 사경회도 같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속에서 어제는 사경회 자리였기 때문에 사경회를 다 말씀 많이 한 거고 애터미 이야기할 때도 애터미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어제도 앞에 나서 하는 스피치 하시는 분들이 사경회에 대해서 느끼고 했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애터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회장님이 또 마음이 또 조금 불안해 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떤 얘기도 이제 중요하지만 정말 이 석세스도 중요하고 저것도 다. 그런데 저는 석세스 세미나 일단 우리는 우리가 애터미를 알고 왔기 때문에 모든 세미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어떤 분이 어떤 사장님 그러셨죠. 다음에는 뭐 혼자 왔더니 어쨌다고. 예. 혼자 왔다면도 혼자 갈 용기가 생긴다고 하셨죠. 저도 8개월을 혼자 다녔습니다. 네. 혼자서 4시간 반을 차를 타고 원데이 세미나를 원데이 세미나 30분에 석세스 12분만 오면 성공시켜 준다고 하는데 정말 거기만 가면 되는 줄 알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자리에 왔어요. 근데 정말 나 혼자만이라도 그 가서 앉아 있어야 되겠다는 용기만 있다면 애터미에서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도 8개월을 세미나장을 갈 때마다 혼자 가면서 이제 자연이 친구가 되더라. 매주 갔다 올 때마다 그 자연을 보면서 이번 주에는 뭐가 변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다음에는 진짜 누군가를 데리고 와야지 했는데 한번 왔다 가고 나면 안 와. 그러면 내가 나도 안 가. 안 가면은 정말 내가 식으니까 다 식어지더라고. 그래서 나 혼자만이라도 어떤 세미나에는 무조건 가서 앉아 있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만 나오신다면 꼭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정말 한국에서도 지난번에 왔던 또 신정인 본부장 같은 경우는 자기 동서며 진짜 라운딩 한번 가려고 했던 자기 그 집에 집안의 그 이야기가 요즘에는 이제 마케팅 플랜을 그렇게 풀어줘요. 칠순이가 치약을 향해서 하고 만순이가 치약을 향해서 하고 뭐가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자기 집안에 하는 그 비전을 강의를 하는 그 또 강사가 네, 조카 사위가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 집안의 식구들이 이렇게 뭐를 샀더니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로 되고 있다는 그렇게 이제 비전을 강의를 하면서 그 집안에서 그렇게 4, 50명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다른 사람들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내 파트는 양쪽으로 우리 집안 식구들이 한다면 그렇듯이 정말 이거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저도 이제 사위가 같이 일을 하니까 우리 사위가 같이 오고 싶어 해요. 항상 미국을 동경하고 또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막 오라 해서 하니까 더 오고 싶어 하는데 아마 내년에는 따라오지 않을까. 또 뭐 내가 안 온다 하면은 끌고라도 와야지만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의 리더님들이 또 자녀들 데리고 오는 게 또 유행이잖아요. 그 자녀 계속 왔던 사람이 또 올 때는 별로 재미없습니다. 근데 또 새로운 또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잠깐 스피치를 시키는 것들 보면서 걔들도 여기서 보고 느끼고 가는 그 마음. 또 여기서 계시는 분들도 야 정말 한국에 저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의 또 느끼는 마음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튼 어쨌든 간에 또 내가 언제 또 서프라이즈로 뭐 하고 올지 몰라요. 뭐 본부장이 안 나왔다고 안 오겠습니까? 어쨌든 12월 달에 사실 오라고 했어 우리 본부장님이 나보고. 근데 저도 12월 달에 오고 싶었어. 여기 작년에 막 크리스마스 파티하는 거 보고 너무 좋았어. 나 올해는 정말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여기에서 정말 아름답게 열심히 일하시는 그 최심 합력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 항상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정말 오늘 여기까지 또 오셨으니까 맨날 여기 오세요. 여기 와서 노세요.
여기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는데 밖에서 다니면서 자꾸 만나고 돌아다니지 말고 일로 와, 일로 와, 차 마시러 와 이러면서 센터에서 노는 게 제일 좋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또 이제 모레 떠나는데 내일 하루는 또 조금 놀아줘야죠. 네, 그리고 잠깐 여기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모레 떠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고 또 카톡방에서 여러분들하고 항상 같이 함께 할 테니까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더 멋있게 더 정말 엄마 같은 언니로 정말 저에게 준 또 닉네임처럼 달처럼 멋지게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뭐라고요 닉네임이? 토야? 토야? 저는 토야가 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리를 얘기했어요. 다리. 근데 달이라는 뜻이 아, 이 한국말이 제가 미국 오래 사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하루에 3만 4천 개의 창업이 일어나고 있대요. 하루에. 그리고 그중에서 1%만 성공을 해도 어마어마하대요.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했던 회사 중에서 최고 자산가치로 상장했던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혹시 아세요? 그 역사 미국 주식회사 역사상 최고의 자산가치로 상장한 회사 알리바바예요. 알리바바 75조 원. 75조 원.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창업될 때 이 그 마윈 회장이 전혀 IT에 대한 어떤 지식이 별로 없고 영어 강사였대요. 중국에서 영어 강사였는데 국제 흐름이 이쪽으로 가는가 보다 하고 창업을 한 거예요. 그것도 불과 몇 년 만에 그랬는데 지금은 주식회사 물론 페이스북도 있고 구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상장 기준으로 최고의 시가로 지금 이제 상장된 회사가 알리바바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를 근데 이제 3만 4천 개의 창업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는 또 특이한 문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마윈을 위시로 해서 미리 창업에서 성공한 선배들이 인제 창업한 후배들을 도와주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중국에는.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아마 미국도 별로 그런 게 있나? 하여튼 그런데 중국은 하여간 연구 대상이에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뭐든지 다 1등이에요. 숫자로 하는 건 뭐든지 다 1등이에요. 이제 1년에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1년에 대학을 650만 명이 졸업한대요. 근데 그게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갈 잡이 없대요. 그러니까 다 창업하는 거예요. 다 창업. 근데 다행히 창업하는 분위기는 돼 있다는 거예요. 대학가에 다 창업 카페래요. 다. 대한민국 대학가는 어떻게 돼 있죠? 유흥가죠. 뭐 거의 유흥가. 근데 거기 대학교는 특히 북경대학 이런 데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거기 앞에는 다 창업 카페래요. 그래서 아예 창업 포럼도 열리고 그 카페 같은 데서 이미 투자가들이 그런 데 와가지고 직접 만나면서 얘기도 하면서 직접 그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대요. 근데 스케어리 파트가 뭐냐면은 대학교가 하고 있는 역할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우리라고 해도 되나요? 여기서 제일 어린데 우리 선배님들이 다녔던 대학교하고 저희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때도 취직 걱정은 별로 안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대학교가 이제는 변질됐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들어가는 등록금이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보통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5만 불,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10만 불 든대요. 그게 그래서 다 합쳐서 그러니까 튜이션만 그러면은 먹고 자고 쓰고 책 사고 이런 건 합치면은 어마어마하대요. 그럼 우리 애들을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을 국립을 다 보내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것도 1년에 그러니까 저 한 애당 40만 불 곱하기 4명 그래서 만약에 그 중에 하나가 사립대를 간다면 때려 죽일 근데
대학교를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가봤자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잡 트레이닝이래요. 잡 트레이닝. 이제는 더 이상 인문학적인 무슨 어떤 학문적인 그 근본적인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잡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잡 트레이닝. 근데 문제가 뭐냐? 지식 증가 곡선 있죠. 지식이 두 배 되는 지식 증가 곡선인데 요즘에는 13개월마다 한 번씩 지식이 두 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1900년대, 그러니까 1800년대 이전에는 1800년대까지만 해도 지식이 두 배 되는데 약 100년씩 걸렸대요. 근데 1900년도부터 약 20몇 년 떨어지고 요즘에는 13개월. 2030년이 되면은 지식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3일. 3일. 근데 우리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는 다 지금 잡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4년 동안 공부해서 졸업해봤자 그게 벌써 졸업할 때쯤 되면은 이미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라는 거죠. 엄청난 문제. 그래서 이제는 메릴랜드 무슨 어디 대학교라고 또 나오는데 저는 또 그런 걸 잊어먹어요. 또. 근데 거기서 하는 건 뭐냐? 이제는 거기서는 시카고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인문학만 한대요. 인문학. 그러니까 지식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식은. 빅뱅. 지식의 빅뱅이 있어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따다닥 쳐보면 다 지금 손바닥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양은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달달달 외워서 어떤 걸 하는 시대는 이미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앞으로는 살아남는데요. 어떤 환경에 딱 처했는데 그 환경은 아무도 겪어본 사람이 없어. 책에도 안 나왔어.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차이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원의 두 번째가 생각을 경영한다고 그랬죠. 생각을 경영한다. 그러니까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아 돈의 흐름은 이렇다 저렇다 나는 이런 식으로 살겠다 림이 언론 하는 사람 많죠. 우리가 애터미 전하다 보면은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날짜가 별로 안 남았다는 거예요. 불과 5년 길게 잡아도 10년 안에는 이제 완전히 천지개벽을 한다는 지식으로 먹고 사는 시대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2008년도에 러시아에서 인공지능이 소설을 썼대요. 인공지능이 소설을 썼는데 그 2008년도에 그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이 작곡을 한대요. 자기가 가사말을 넣고 자기가 어떤 원하는 그 필링 뭐 이런 장르를 넣으면은 그대로 30초 만에 곡이 딱 나온대요. 물론 아직까지는 초창기 단계일 거예요. 물론.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72시간 만에 차를 프린팅을 해요. 전기차를.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없다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자동차 박람회에서 그 미국 회사인데 저 또 이 이름을 잊어먹어요. 무슨 회사인데요. 그 회사는 전기차 회사예요. 전기차 회사인데 거기서는 다른 회사는 전기차 차를 만들어 갖고 와서 전시하잖아요. 그 회사는 3D 프린팅으로 프린팅을 해. 첫날부터 시작해서 3일째 되는 날 차가 완성이 돼서 직접 굴러가 버려요. 운전해서. 이런 시대예요 지금. 이제는 지식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테슬라 알죠? 테슬라. 테슬라라는 회사가 특허를 갖고 있어요. 어떤 특허를 갖고 있냐면 충전하는 특허, 배터리에다가 그 다음에 그게 오래가는 특허. 저는 이제 정확히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 특허를 개발하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하루 이틀 걸리진 않았겠죠. 상식적으로 몇 년 걸렸을 거예요. 몇 년인 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 중요한 거는요. 과거 같았으면은 자기가 몇 년 동안 예를 들어 10년 동안 개발했던 개발해가지고 나온 특허를 가졌으면은 그 특허를 가지고 이제 돈 벌 일만 남았어요. 그죠? 되게 그렇죠. 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부터는 어떤 시대냐? 특허를 다 공개를 해버려요. 특허만 갖고 있지 그걸로 가지고 내가 어떤 이득을 쳐는 게 아니라 전기에 대한 그 전기차에 대한 특허를 다 공개해 버렸어요. 테슬라가 일본에서는 수소차에 대한 특허
토요타가 그걸 개발했는데 그거를 또 다 공개해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72시간 만에 프린팅하는 차 회사 있죠. 그 회사도 특허가 있는데 그거를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 많은 사람들이 그 특허를 가지고 자기 아이디어를 갖다 첨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더 낫고 더 디자인도 더 끝내주고. 근데 그 72시간 만에 3D 프린팅 했던 차의 디자인은 또 한국 사람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 원본대로 된 건 아니고 원본은 한국 사람이 했는데 또 그걸 또 다 공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그게 파이널 버전이 나와가지고 그게 사막을 그 사파리인가 그 자동차 경주 있죠. 그 차가 이제 또 자동차 경주를 참석을 합니다. 참가를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시대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다 같이 아이디어를 모으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인더스트리 4.0래요.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래요. 지금까지는 1차 산업혁명이 있었죠. 1차 산업혁명이 뭐죠? 2차 산업은? 3차 산업은? 서비스. 4차 산업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는 시대래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협력하는 시대라고 딱 하면 뭐가 생각나죠? 우리 애터미 하는 사람들은? 애터미가 생각나죠. 애터미. 그러니까 애터미가 정말 시대에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애터미가 치약에 특허가 있는 거 아시죠? 어디 갔어 치약? 프로폴리스 치약. 이거를 그냥 프로폴리스라는 게 아니라 수용성 프로폴리스 치약. 근데 그게 특허거든요. 일반 프로폴리스 치약은 비싸죠. 뒤지게. 하나에 뭐 우리 것보다 작은 게 뭐 25불, 제일 비싼 건 35불까지예요. 네? 35불까지예요. 제일 비싼 게 프로폴리스가 들어갔다고. 근데 그 프로폴리스는 어떤 거죠? 지용성이에요. 물에 잘 안 녹아. 그걸로 닦아봤자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애터미는 원자력 연구소에서 그걸 수용성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이빨을 닦으면 이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정말 어저께도 그저께구나. 그 치과 의사가 나와가지고 보상 플랜 설명해서 자기가 치과 의사인데 치과 의사를 때려치고 지금 애터미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파트너 중에 한 명이 또 치과 의사가 왔었어요. 뉴욕에서 치과 의사인데 왔었어요. 와이프가 하도 가보자고 해서 치과 의사가 듣고 또 감동을 받았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감동하는 치약인데 이게 특허 제품이었으면은 35불이 아니라 40불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 받죠? 3불 40. 제가 월마트를 한번 가봤어요. 그제 오승현 본부장님이 그 뭘 사야 된다고 해서 월마트를 딱 가서 치약값을 오랜만에 한번 봐봤어요. 월마트는 가장 싸게 팔기로 유명하잖아요. 가봤더니 치약이 대부분 141g이더라고요. 140g이면 140g이죠. 왜 141g인지 모르겠는데 141g인데요. 가격이 대부분 3불 59야. 브랜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3불 59, 4불 사이더라고요. 근데 140g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200g이잖아요. 근데 3불 40이잖아요. 근데 그게 특허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허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이득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가입하는데 돈 들어요? 안 들잖아요. 매달 얼마씩 사야 되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연회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내 인포메이션 적고 구글.com 어카운트 하나 만들어서 만들어서 쓰면 한 달에 3불 40인 거야. 정말 이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가 바뀐다는 얘기를 하면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 자식 세대들, 또 제 자식들은 더 이제 엄청난 변화가 올 건데 우리 자식 세대들은요 최초로 인류 역사상 다음 세대가 더 불행할 세대가 우리래요. 그러니까 점점점 경쟁이 더 심해지고 점점점 직장이 없는 거예요. 미국도 이제는 직장이 없어요. 미국도. 미국은 그나마 직장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도 직장이 없어서 지금 난리예요. 그나마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지 직장들 잘 잡아.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요. 다단계다고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 몇 년 후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콧대를 꺾습니다. 몇 년 후에. 한국에서는 지금 이미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도 잡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는 국제적인 글로벌 컴피티션이에요.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대학을 나와도
북경에서 아니 중국에서 650만 명이 1년에 졸업한 애들이랑 경쟁해야 돼요. 창업을 세 번 네 번 실패해도 또 창업하겠다는 애들이랑 또 경쟁을 해야 돼요. 그냥 안일하게 졸업해서 그냥 직장 하나 잡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요 큰 코 다쳐요. 왜 그러냐면요 3, 5, 19라는 말이 있어요. 3, 5, 19.